뭔가 되게 있을 것 같이 생겼... 뭐야 이 나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이건 뭐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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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으야. 왜 안 보이지? 설마 내가 맵을 잘못 알고 있었다던가? 아,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아씨, 깃발이 막 360도 회전을 하고 있네.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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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 조금만 힘을 내. 타스 타스. 오케이. 아, 살았다. 진짜 죽는 줄 알았네. 파밍은 일단 제껴두고 잠부터 자자. 이것도 챙기고. 옷 찢어. 저는 이제 여유있게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난 너무 무서워 이제. 눈 대피소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자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여유있게 파밍을 해봅시다. 이런 곳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찾기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안 뒤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리버버 타냐. 1부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지금은 아이템 배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에 있는 나무 상자들 같은 거 다 부수다 보면은 밧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밧줄이 필요해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자. 1부 때 분명히 여기에서 밧줄을 먹었던 기억이 여기 있네 대놓고? 이 밧줄은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가지러 옵시다. 교체용 퓨즈와 전선이 지금 곳곳에 떨어져 있는데 저번에 개수가 몇 개씩 필요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아마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배전반이야 하나가 숨어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일단 배전반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런 전선들 잘 모아가지고. 어? 이 밑쪽에 뭐가 있네? 어? 배터리까지 있네? 야, 여기에 진짜 가까운 곳에 배전반이 있나봐. 이렇게까지 다 마련해주는 거 보면 확실히 뭐가 있나 본데? 자, 까먹지 않게 여기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다 교체용 퓨즈와 전선을 놓고. 자! 여기에 파밍은 얼추 끝난 것 같으니 다시 여정을 떠나봅시다. 저번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둘러보질 못하고 이 건물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좀 천천히 볼게요. 이 맵도 솔직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니어서 섣불리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배전반은 그 송신탑, 커다란 송신탑이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야. 내 예상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높은 곳. 아니 그럼 그 높은 곳까지 배터리를 끙차끙차 들고 가야 돼요?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되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식을 잘해. 이거 무빙치네. 이것이 스토커의 난이도인가? 야, 나 근데 지금 생각보다 총알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늑대가 여기 너무 많은데요? 이 일대에? 이거 진짜 위험해. 총알 아껴야 되는데. 나 화살도 버리고 와가지고 총이 없으면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씨, 활 지금이라도 다시 가지러 갈까? 그게 맞나? 까마귀가 있네. 부서진 다리. 건너편에 뭐가 있네? 어? 어? 내가 알기로 여기 원래 다리가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여기 왜 다리가 이어져 있지? 엥? 엥? 여기가 이번에 패치로 생긴 새로운 맵이냐?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거냐? 아니 분명히 기억해. 1부 때 여기 끊어져 있었어. 여기 DLC 맵인가 보다. 그지? 야, 미쳤다. 벌써 새로운 맵을 찾아버렸다. 아니 근데 여기 아직 둘러볼 곳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아, 너무 궁금하다 근데 신맵. 아, 너무 궁금한데 여기도 궁금한데. 하... 어떻게 할까? 조금만 있다 가자. 오, 야, 무서워. 으으. 와, 여기 떨어지면은
이때까지 열심히 해온 덜렁다크 안녕히 계세요. 저의 돈 줄 컨텐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밧줄 갖고 올 걸 그랬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밧줄 이을 수 있는 돌부리가 있을 거야. 그치, 정확하죠? 여기에 필요한 밧줄이 아까 제가 발견했던 거기에 있어요. 그걸 들고 와야 돼요. 내가 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곰은 불을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엄마야 이리 못 오쥬? 못 오쥬? 멍청한 놈? 멍청한 곰팅이? 이리 못 오쥬? 못 오쥬? 과다출혈로 죽겠지? 뭐 언젠간 죽겠지. 이거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그냥 여기서 지도 작성 한번 하고. 선생님? 선생님? 날씨 선생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우매했어요. 다시는 지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건 좀 개오바고,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해? 나 여기서 길 잃으면 진짜... 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디지? 암벽을 타고 암벽을 왼쪽으로 끼고 계속 가다 보면은 벽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철조망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정확하죠? 역시 나는 대단해. 여기가 아까 자동차 정비소 옆구리 쪽입니다. 이런 젠장 1부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맵의 구조를 거의 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 이래서 내가 3부는 절대 안 찍고 싶어 하는 거야. 위기감이 없잖아. 위기감이 정보 전판에 플레임 뒤질 뻔함. 언제나 스릴 넘치는 덜렁다크.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 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여정을 떠나봅시다. 저 위쪽에 집 있는 거 보이죠? 저기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기를 가볼게요. 여기는 그냥 열려요? 저기를 왜 철조망으로 막아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열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돌아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오두막집을 갈 거예요. 길이 두 갈래네? 여긴 뭐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니 1부 때도 여길 왔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다른 맵으로 가는 길이냐 혹시? 아닌데? 이게 어디야? 잠깐만,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랑 지금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나 여기 기록 한번 해야겠다. 아니 잠깐만요, 왜 또 안개가 끼죠? 이거 참. 그래도 아직 총알은 여유 있으니까 괜찮겠지? 얘가 어딜까요? 와, 리케티 푸트 브릿지? 여기는 왜 영어로 나옴? 안개가 더 진해지고 있진 않은 것 같고. 맵을 좀 둘러보자. 여기에 뭐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되게 있을 것 같이 생겼... 뭐야, 이 나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이거 뭐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도토리, 참나무 열매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껍질을 제거하는 조리하십시오. 물음표? 이게 뭐야? 이번에 추가된 아이템인가봐. 아, 이게 도토리나무구나. 대박,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근데 도토리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껍질을 까가지고 먹으면 이지게 떫습니다, 이거. 혀가 사포가 돼요. 이거 어떻게 먹지? 궁금하다. 근데 여기 도토리 나무가 진짜 많아요. 이거를 다 파밍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쭉 가보자. 여기에도 밧줄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네? 어떡하지? 이렇게 내려가자.
좋았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맨 처음 출발했던 길 그대로 다시 가야죠. 여기는 일단 막다른 길이야. 파출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게 전부고 뭐 다른 게 없고 아까 가려고 했던 길에 완전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 거잖아요. 일단 물을 좀 더 끓이고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씨 뭐 출발을 좀 하고 싶은데 계속 같은 자리 맴돌고 있네 이게.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어? 도토리 가루. 아 무거운 망치가 필요하구나. 망치를 이용해서 도토리 가루를 낼 수가 있네요. 도토리 4개 익힘. 도토리 하나. 도토리를 데울 수 있는 건가? 손질한 도토리. 어, 깔 수 있네.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손질한 도토리 4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질한 도토리를 가지고 뭘 어쩌는데. 먹나? 커피 대용이라고 설명이 적혀있다고? 손질하지 않은 도토리 조리해서 드시거나 가루로 으깨서 커피로 드십시오. 오, 그렇단 말이지. 한 30분 정도 손질을 해봅시다. 껍질 까는 소리가 되게 좋네. 그래서 이 대용량을 어떻게 손질한 도토리를 대용량으로 바꾸는 거네요. 바꿔봅시다.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대용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피로 먹을까요? 일단 물 다 끓었고 그럼 이걸 요리하기로 하면 도토리를 익히니까 커피컵으로 바뀌어. 이게 요리하기 얼마나 걸려? 7분. 오! 와 도토리 물에 이렇게 퐁당 넣는 소리 들었어? 대박. 이런 식으로. 오 도토리 익힘. 아 근데 바로 지금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도토리를 익힌 거네. 그지? 먹기. 아 400. 지금 이게 요리가 완성이 된 거네. 그럼 커피로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가루로. 그러니까 부서야 커피처럼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이거 도토리 가루입니다. 건강에는 좋지만 매우 연한 커피를 만듭니다. 익힌 거를 가지고 부셔서 끓여 먹는 거군요. 그리고 익힌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 있나 봅니다. 괜찮은데? 야 도토리가 무게 대비 칼로리가 나쁘지 않아. 0.12kg인데 무려 칼로리가 400이야 되게 좋은데? 불로 손질한 화살은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 헉! 뭐야 이거? 불로 강화한 화살? 불과 까마귀 깃털, 나무 막대. 화살 촉이 없어도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화살이네. 아 원래는 화살을 만들려고 하면은 화살 촉이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그게 화살 촉을 얻는 게 용광로에서 철 녹여가지고 만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거를 좀 임시로 쓸 수 있는 활인가 봐요. 좋은데? 작은 동물용이라고 써있어? 나 왜 설명을 안 읽냐 이 멍청한 플레이머. 깨지기 쉽지만 만들기도 쉽습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그럼 늑대한테는 뭐 의미가 없나 보죠? 하긴 이런 거 박아봤자 안 박힐 것 같아. 튕겨나갈 것 같긴 해. 진짜 새로운 거 너무 많이 생겼다. 신기해 신기해. 덜렁다크의 끝은 어디인가. 근데 도토리를 실제로 끓이면 먹을만 해지냐? 도토리 커피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판매도 해요? 오 그렇구먼. 이게 뭐 이렇게 대용량으로 한 번에 모았다고 해서 효율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정확히 4배예요 그냥. 무게도 4배? 칼로리도 4배. 와 진짜 효율 안 좋다. 그냥 급할 때 쓰는 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날씨도 괜찮아졌고 물과 고기가 아주 지금 풍부해요. 저 또 늑대 있네 이 썩을. 돌아서 갑시다. 어그로 끌리지 말고. 원래 진짜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는 이렇게 늑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말이죠.
그냥 횃불로 이렇게 뭐 내쫓는다거나 여러가지 편법이 있는데. 아 몰라, 그냥 나한테 짖는 똥강아지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감히 건방지게 나의 살점을 노려? 나 무게는 괜찮니? 오 37kg 완전 여유있어, 완전 여유있어. 이동속도도 완전 빨라요. 내 특성이 아마 달릴 때 칼로리 소모 감소인가 그럴걸? 그래서 나는 좀 달려도 괜찮을 거야. 똥강아지는 좋은 의미고 똥개가 나쁜 의미라고? 그럼 똥개라고 하자. 애초에 쟤네들은 개도 아니잖아. 똥늑대로 가자. 이런 똥늑대들. 곰이랑 무스는요? 사람이란 말이죠. 겸손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너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겸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곰과 무스를 마주했을 때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 바로 집이 나오네. 자 절벽 위에 있던 아주 커다란 오두막지. 여기가 진짜 파밍 장소 미쳤어요. 사냥꾼 상장. 이름만 들어도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자 들어가 봅시다. 사냥꾼의 산장이어서 그런가 총알이 굉장히 흔하게 보이네요. 그렇다는 건 라이플 총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얘기 아닌가? 좀 잘 찾아보자고. 와! Thank goodness.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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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오리지널 사냥용 라이플. 와 정말 얼마만이냐, 몇 편만이냐. 그렇게 오래도록 플레이를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반갑다. 그리고 바로 염자 위험 패시브 걸려버리고요. 야 근데 그 전까지는 눈치를 못 챘었는데 이거 많이 무겁네. 전에 먹었던 DLC 총이 5kg였잖아요 나 이거 한 2kg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이것도 꽤 무겁네. 4kg다 그럼 이제 리볼버를 버릴 때가 된 거 아닐까? 리볼버가 몇 킬로야? 1.54kg. 리볼버 버려야겠다. 리볼버 버립시다. 이제 장총을 먹었기 때문에 리볼버 거의 솔직히 쓸 일 없는데. 그리고 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리볼버를 만나는 날이 오겠죠. 필요할 때. 위쪽으로 갑시다. 위쪽. 2층도 있고 지하도 있어요. 와 라이플 탄약 두 개. 레이테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벌써 밤이 됐네? 딱 좋은 침대가 있네요. 자고 갑시다. 오 무서워. 하늘이 빨개. 이 정도면 뭐 거의 외계인 침공 아니냐? 그 전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불이 들어. 와 대박. 완전 밝아요. 덜렁다크에서 이런 전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네요. 야 진짜 이렇게 분위기만 보면 장 공포 게임인데? 아무리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오 예스 바바. 그래도 어두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랜턴 들고 돌아다닙시다. 지하도 뭐가 없네요? 진짜 뭐가 없다. 1부 때 여기 봤을 때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아이템 배치가 랜덤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런가. 아우 이 지지지지지지지지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자 내려가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아 나 총 들었지? 리볼버 버리는 게 맞겠죠? 계단 옆방을 봤냐고요? 계단의 옆방? 어? 어? 어! 쎄! 등산로프가 있네! 야씨 이거 안 봤으면 등산로프 못 찾아가지고 또 난리 칠 뻔했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장작분들의 눈썰미가 최고용. 이거 갖고 빠르게 나가서 자 위쪽은 볼일이 다 끝났으니 여기서 내려가면 다리 작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주고 물 마셔서 무게를 줄여주고. 지금 0.01kg 넘어가가지고 못 내려가는데 오케이 갑시다.
나 시즌1 때도 이쪽 위에서 아이템 잘 안 나왔었다고? 그런가? 내 기억으로는 저기 완전 노다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우리 장작분들은 일부를 한 30번은 돌려봤을 테니까 여러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30번까지는 안 봤다고요? 오매한 거 네가 그러고도 장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빨리 가서 다시 보고 와. 자, 총알 바꿔. 장전 봐라. 와, 오늘 사슴도 먹고 늑대도 먹겠네. 잡아! 그렇지. 이제 내가 막타를 딱 갈기면 1타 2피. 나이스. 와, 12kg짜리 사슴이야. 그냥 다 가져가자. 이런 것도 언제 채취해 가겠니? 1시간 49분. 무거워! 여러분들은 실제로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할 때 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저는 소리 되게 많이 내거든요. 진짜 뭐 어느 거 하나 들을 때마다 막 이러면서 막 기합을 무조건 내질러야 돼. 그게 또 조용히, 진짜 엄청 무거운 물건도 조용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기합을 내면 몸에 힘이 좀 더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괜히 기합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기합의 효능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 욕하면서 들어? 씨! 어? 여기 있나? 안 집어넣어놨었구나. 자, 이걸 들고 가자고. 자, 여기 내려가서 파밍을 할 건데 문제는 이 엄청난 높이의 절벽을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각오를 좀 하고 내려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밑에 동굴이 없네? 나 다시 올라가려면은 스태미나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위험하지 않나? 뭐 길은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뭐가 없어. 오! 나 양말 없었는데. 나이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게 어디야. 좋은 거 하나 먹었다, 그지? 저 다리가 무너지면서 보급 물자가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귀한 아이템이 있을. 리가 없죠. 나 여기 왜 내려왔냐? 아, 나 여기 젖었네요. 이제 목숨 걸고 자고 스태미나 채워서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치고는 보상이 너무 별론데? 보상이 군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패치가 됐잖아요. 아이템의 배치가 전부 다 바뀌면서 여기가 오기 힘든 곳이니만큼 좀 좋은 보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 괜찮아, 날씨 안 좋아지지는 않겠지. 자고 가자. 자, 그런데 짜잔, 절대란 없더군요. 날씨가 급 안 좋아지고 막. 안 그러겠지? 딱 3시간만 자보자. 너 너무 무서워. 길거리에서 잘 때가 진짜 제일 무서움. 됐냐? 어, 딱 됐다. 올라가. 아, 나 무서운데. 괜찮겠지? 와씨, 올라가는 속도 너무 느려. 하긴 40kg짜리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니긴 하지. 와, 바로 염좌질. 와, 염좌 위험. 잠깐만 스톱. 조금만 쉬자. 불 피워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2시간을 자는 거야. 3시간? 오케이, 3시간. 자, 다시 올라가자고. 바로 다시 염좌 위험.
늑대는 무리지어 다니는 생물인 건 맞는데 아이 너무 현실 반영이잖아요. 너네 원래 안 그랬잖아. 어? 이거 뭐야? 나는 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다? 엥? 설마... 다리 밑이냐 저기가? 아니지? 다리 앞 직전이겠지? 그럼 이거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일단 가봅시다. 자, 여기! 내가 아까 먹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뭐 떨어져 뒤지라는 건가요? 아니 메멘토 힌트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허벌판에 뭐가 있다고... 진짜 떨어져서 밑에를 봐야 되나? 다리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다시 한번 가봐야 되나? 하... 난 다시 갈 자신이 없다. 그냥 가자. 신맵 너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제가 자꾸 딴 길로 빠지면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실 것 같아서. 야, 이 새롭게 생긴 맵 터널이 어마어마하네요. 위압감이. 와, 갑니다. 드디어.